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원주택 생활을 할때 관리할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크게 할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몇 가지 얘기 나온 것을 예를 들어보면, 잔디 깎기. 잔디가 여름에 많이 자라니까 잔디를 깎으면 또 자라고, 깎으면 또 자라고, 뭐 그래서 힘들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귀찮으면 안 깎으면 됩니다. 안 깎아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그냥 운동 삼아서 그렇게, 뭐 전원주택 앞마당, 보통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기계 요새 잘 나오니까 기계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20만 원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잔디 깎기 기계로 한번 쓱 밀어주면 깎이고요.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 깎아도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고. 그리고 잔디 깎는 게 귀찮다 싶으시면 마당에다 그냥 데크를 깔든지 돌을 깔아 놓든지 그래도 되고요. 근데 데크를 깔때 돌을 깔아 놓으면 여름에는 이게 너무 달궈져 가지고 그거는 조금 비추고요. 저는 잔디를 깔아 놨는데 여름에 귀찮으면 안 깎아도 되고, 너무 많이 자라면 가끔 깎아도 되고. 그래서 잔디 자라면 깎아야 되는 부분이 전원 생활을 포기할 만큼의 그런 안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많다. 벌레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런 걸 퇴치하는 좋은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벽에 뿌리는 거, 그러니까 벽을 타고 막 벌레들이 기어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벽에 뿌리는 거를 집 주위에 둘러가면서 뿌려주니까 벌레가 다 죽고 퇴치가 되고, 그리고 쥐 같은 거 있잖아요. 쥐나 지네 이런 거. 그런 거를 또 쫓아주는 그런 기구,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땅에 꽂아두면 이게 어떤 원리로 인해서 쥐나 이런 게 집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많으니까 벌레가 많아서 그렇게 겁내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요새 모기 같은 것도 퇴치하는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방에다 놓든지 해가지고 모기 같은 것도 퇴치할 수 있고, 요새 너무 좋은 세상이라 가지고 벌레 이런 것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눈 치우기가 또 문제잖아요. 특히 전원주택 이런 데는 통 너무 외진 곳에 있다든지, 산이나 강이나 바다 전망을 보기 위해서 높은 언덕에 지어졌다든지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언덕이 그늘지고 이러면 금방 빙판이 생깁니다. 보통 전원주택은 이렇게 도심이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차를 꼭 이용해야 되는데, 빙판이 생기고 그러면 차를 이동할 수가 없고 또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눈이 올 때마다 쓸어야 되고, 그래서 애초에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너무 경사가 큰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좀 지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있거나 주택 자체 하자보수 이런 거 수리하는 것도 요새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런 업자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이 뭐 자꾸 고장나고 이런 걸 관리해줘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집 수리하고 이런 게뭐 자주 반복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조경을 잔디만 깔아놓은 게 아니라 멋지게 소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식물들, 나무들을 심어놨다, 그런 때 있잖아요. 수시로 약도 쳐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이런 거 저런 거막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취미나 재미가 있으면 직접 하시면 되고, 그런 거를 하기는 싫은데 그냥 관상수나 이렇게 해놓고 조경 멋지게 해놓고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연간 얼마씩 받고 해주는,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조경 관리 업체들, 그런 데다 맡기면 됩니다. 물론 비용은 들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돈 얼마 주고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득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동파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외부의 수전이라든지 집에 여기저기 동파되기 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은 천이나 비닐 등으로 날씨가 추울 때는 겹겹이 싸줘서 동파되지 않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특별하게 전원주택 생활이 관리할 게 많아서 힘들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관리의 힘듦보다는 전원주택을 삶으로써 더 얻는 이득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원주택을 살까 말까 항상 아파트나 이런 데만, 도심에만 살아가지고 전원주택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